근데 프리미엄 있잖아요. 이거 자동으로 써지는 거네. 아이템화해서 수동으로 쓰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동으로 써지니까 좀 그렇긴 하다. 여기 색 요거랑 요게 언제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, 이 게임을 좀 하셨던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. 일단 칼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칼전 먼저 해볼게요. 칼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는 에임 고자도 할 수 있다. 이게 장점이에요. 왜냐하면은 보통 FPS가 에임 고자가 할 수 있는 게임은 없어요. 그때 그 에임 고자마저도 에임 고자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에임 고자들 에임을 좀 더 좋게 하고 싶어서 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뭐 겜부시 부리는 분들 되게 좋고 그리고 칼전에 수류탄이 등장한다는 건 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에요. 굳이 까자면 그런 단점이 있다. 칼전의 수류탄은 도대체 뭔 경우야? 더블킬 쿼드킬 또 살짝 뭐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되거든? 어떻게 보면 칼전은? 지가 타이슨인 줄 알아요 다들. 퍼펙트 킬. 이거 게임 자체가 뭐 어떻게 되어있냐면 격겜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잘하거든요. 이렇게 되면 수류탄은 좀 예외적인 요소고 이 칼전이 확실히 그거야 그냥 게임 잘하는 게임 잘할이 잘한다보다는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지. 그냥 이제 격게임 좀 했잖아 그러면 치고 빠지기로 게임 하잖아 보통 격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돼 프레임 잘 보는 사람들이 결국 잘해 이 게임은. 칼전은 그래. 이게 다른 전은 모르겠어. 다른 전은 약간 이제 동체 시력 이런 게 좀 동체 시력이 더 심각하게 요구되는 편이고. 근데 이제 여기서의 칼전은 그냥 격겜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좀 잘한다. 이런 느낌. 왜냐면 이런 거 칼전에서 제로 데스 만들려면 그냥 15대 0에서 다 피하면 되거든. 어떻게 보면. 게임 시작할게요.
스나이퍼 소총 같은 게 없어서 사실 야, 너무 들어가면 안 되지, 그렇다고. 저쪽에 뭔가 하나 있는 것 같다. 아, 근데 우리 팀이 죽였네. 오토에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FPS의 진입장벽을 낮췄다. 획기적으로 낮췄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보통 FPS는 에임 능력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 게임은 그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오토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니까. 나오기만 해봐. 나오기만 해봐. 쏴 죽일 거다. 나오기만 해라. 킬, 더블 킬, 트리플 킬. 역시 포탑 짱이죠. 거기 있는 거 다 봤어, 이 새끼야. 나와. 야, 이 새끼 진짜. 야. 나와 싸우자. 거기 있네. 뒤에 있었네. 자, 기다려봐. 어차피 뭐 킬은 못할 것 같으니까 레이더라도 쏴주자.
대충 운영법이 저래요. 저 게임 운영법이 약간 이제 프리미엄을 안 하면은 골드는 올라가던데 왜 골드가 안 올라가지? 광고 보면 골드가 올라가거든. 이건 골드가 안 올라가. 뭐야? 또 있어? 아, 그러니까 얘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부터 시작하네. 아, 예.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, 이게 팀, 아니 그 상자에 대한 단점이 있고, 그리고 너무 잔혹이다 보니까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. 이 정도의 단점은 있어요. 자, 여기 있겠습니다. 저는 들어오기만 해봐. 별로. 너무 좁은데. 이야. 이야! 금방 먹었다! 여기 아래 건물 안에 한 놈 있는 거 봤거든요, 일단? 거까진 봤어, 내가. 위에 있다고? 응, 위에? 응. 레이더가 알려줘서 다 봤어. 헤드샷. 끝났죠? 쟤 아마 거기 그거 못 쓸 걸. 주사기 못 쓸 걸 쟤. 가 우와. 거기 있다고? 내가 있는데 있다고 지금? 넌 죽었어. 응, 넌 이제 곧 죽을 운명이야. 어? 벌써 갔어? 생각하고 갔나 보네.
있는 거 다 봤어요. 아 싫어? 아 벌써 나온 거였어 나? 저기 뭔가 있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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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놈 죽었고 2점 차이야 2점 차이 유지해라 유지 이겼죠?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동 에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마치 오버워치 뭐 다른 게임을 할 때 이런 자동 에임이 있으면 아재들이 매우 좋아할 거예요. 진짜 뭔가 공정한 느낌이거든. 되게 공정해. 내가 핵을 안 쓰는데 핵을 쓴 느낌. 이게 공정하거든. 어? 이건 뭐야? 비존 뭐야? PP19 비존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